안녕하세요. 저는 해운대 에듀윌 학원 31회 졸업생 윤지수라고 합니다. 제 대학교 동기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바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. 제 친구는 30회 졸업생이었고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데 에듀윌만큼 커리큘럼이 좋은 곳이 없다고 추천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상담을 받게 됐었는데 그때 커리큘럼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원에 매일 나와서 자습 시간, 수업 시간 활용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시험 직전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가장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잡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지만 주말에 특강을 다 참여해서 진도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요. 그리고 3회독, 4회독까지 충분히 가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모의고사는 제가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한 탓에 진도를 다못 빼서 5월부터 매월 응시를 했는데 이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험 체감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더 시험 당일날에 떨지 않고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동형 모의고사 때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게 저는 그때 성적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동형 모의고사 아니었으면 합격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가장 기본은 매일 학원에 나오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. 그리고 성적 상승은 8월 말부터 시작되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